하나 눌렀다가 옮겨가면은 누르면서 뛰는 거예요. 소리가 겹쳐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소리가 끊어져도 안 좋고, 소리가 끊어지는 동시에 다른 것만 소리가 시작돼야 돼요. 엄마, 피아노 연습 안 해요? 해야지. 아니, 피아노 연습하라니까 맨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니, 이거를 주차라는 걸 배워야지 늙어갖고 운전을 잘해요. 아이가. 아니, 택시 운전까지 한 사람이 무슨 늙어갖고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 엄마, 오늘은 차린이 100번에 2번 연습할 거니까 레슨 받기 전에 좀 저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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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도. 아니,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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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오른손만 해봐요, 여기. 도까지. 다시 왼손으로 시작. 진작 뛰었어야 돼요. 엄마, 근데 지금 잘했는데 이렇게 잘안될 때는 오른손 왼손을 따로 연습하셔요. 최소한 3번 정도씩은 따로 연습하신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도, 둘, 셋, 뛰고. 셋 쉬고 근데 이제 왼손을 계속 누르고 있고 자 오른손에서 마지막 한번더 시작 아니 우리 양손으로 시작 곡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조금 빠르게 하라고 하는데 꼭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른손이 지금 레가토로 네 마디가 이어져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어서 네 마디를 연주하는 거 그리고 왼손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오른손, 왼손 굉장히 단순하지만 양손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해야 되는데 건반을 누를 때 뚝뚝 끊어지면 안 돼, 소리가. 미 한번 해보세요. 첫 마디부터.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쉬고. 그냥 왼손 근데 엄마 지금 새끼손가락이 좀 늦게 떨어져 그건 또 너무 빨리 떨어져 네, 이 정도면 좋은데 해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건반을 옮겨갈 때 하나 눌렀다가 옮겨가면은 누르면서 뛰는 거예요. 소리가 겹쳐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소리가 끊어져도 안 좋고, 소리가 끊어지는 동시에 다른 것만 소리가 시작돼야 돼요. 엄마 오른손 한번 해보실래요? 둘, 셋. 네, 세 박자를 누르고 있어요. 세 박자. 파파파 솔파미 둘, 셋 쉬고 이렇게 파파부터 시작.
따로따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내가 왼손 반주를 해드릴 테니까 엄마가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셔요. 내가 한 옥타브 낮춰서 반주할 테니까 원래는 여기지만 내가 여기 좀 할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쉬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엄마가 오른손, 저기 왼손을 하시고 내가 오른손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쉬고. 네, 그렇게 해서 양손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네.